학생을 성추행하거나 학대한 교사에게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고등학생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51살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지난 2016년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 여학생의 팔목을 붙잡고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신체적,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사 B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